Good morning, Bitcoin. 8월 28일 수요일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블록미디어 신지혜입니다. 자, 현재 암호화폐 시장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만 달러 위에는 위치하고 있지만 조정받고 있고 이더리움과 리플 등 주요 상위권의 암호화폐들도 함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알트코인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대장 주격의 암호화폐들이 모두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은 전 거래일 대비 1.82% 하락하면서 1149선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하루 동안의 그래프 확인해 보시면 이번 주는 사실 뚜렷한 상승세가 나오지는 못한 한 주였는데 일간 동안의 흐름을 살펴보시면요. 일단은 네, 1051선까지 장중에 이제 어젯밤 10시 정도에 현지 시간 기준으로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반등에 나서는 듯 했지만 이제 낙폭을 축소하는 것까지는 이뤄냈지만요. 상승 반전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것 같네요. 코인 마켓캡을 통해 확인해볼 시장가치 2650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 68.9%입니다. 상위 10위권 안에 비트코인 SV만 오르고 있고요. 20위까지 범위 넓혀봐도 오르는 종목보다 내리는 종목이 많습니다. 21위의 메이커, 체인링크, 18위의 체인링크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1% 정도의 강세입니다. FED BTC가 24시간 동안 거래량 늘리면서 1위에 올라와 있고 바이낸스가 2위입니다. 우리나라의 업비트 최근 계속해서 40위권에 머물고 있는데 오늘 확인해 보시면 51위까지 순위 내려왔고요. 49위에 빗썸 글로벌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내 시세입니다. 국내에서 빗썸부터 살펴보시면요. 빗썸에서의 가격들 비트코인 1% 떨어지면서 1221만원에 형성되어 있고요. 체인링크, 넴 등이 오르고 있지만 오름폭은 크지 않습니다. 업비트에서의 비트코인 가격 확인해 보시면 네, 업비트가 약간은 지금 느리네요. 비트코인 1219만 7천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12십스 최근 상장한 이후 상장 첫날 폭등을 하다가 조정을 받더니 오늘 6% 정도로 다시 한번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에브리피디아 3%, CTC 2% 등 오름세지만 주요 암호화폐들은 모두 내리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움직임 지지부진합니다.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의 현재 기술적 상황을 두고 대규모 이탈, 그러니까 상승이든 하락이든을 눈앞에 두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지지선에 근접을 했지만 곧 무너질 수 있다는 예측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만 달러 지역은 지난 며칠 그리고 몇 주 동안 강력한 지지 수준이 일단 입증이 되긴 했는데요. 트위터의 인기 암호화폐 분석가인 추니스 트레이딩은 최근 트윗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만일 주간 종가가 12주 EMA 지수 이동 평균 아래로 내려갈 경우 9,000달러 밑으로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12주 EMA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올해 신고점을 경신하기 위한 재충전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기술적으로는 하락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뉴스들 조금 더 살펴보시죠. 자, 7월 23일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다우지수도 27,349포인트에서 25,777포인트까지 6%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달 국제통화기금 IMF의 고피나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가 미중 간 무역 전쟁 갈등을 심화시켜서 세계 경제 성장세가 반토막 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국 추가 제재 조치에 따라서 지금 다우존스 등 미국 증시가 부진한 단기름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윌리엄 두들리 전 뉴욕 연준 총재는 블룸버그의 사설 비슷한 글을 통해서요. 무역 전쟁 결과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조정해서 연준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무역전쟁을 해놓고 왜 기준금리 인하를 해달라고 중앙은행에 와서 요구를 하냐라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이 위험을 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위험을 감수할 것이라는 분명한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듯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분쟁의 현 시점에서 만일 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는다면 다우 지수나 글로벌 주식시장이 계속 부진할 것이다 라는
불황에 대한 우려는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연준 이사회는 여기에 대해 정치적인 고려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서를 달았네요. 베네수엘라에서 최근 암호화폐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은 계속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대시를 받아들이는 약 4,900명의 상인 중 거의 절반이 베네수엘라에 있다는 얘기도 한번 전해드렸던 것 같아요. 베네수엘라의 한 약국 가맹점이요. 암호화폐 지불을 받아들일 예정입니다. 자, 파일 마켓이라고 불리는 소매체인이 즉각적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엑스페이 캐시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월요일 현지 시간 대시가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2분기 동안 22개 약국 지점에서 결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베네수엘라는 빠르게 암호화폐 사용 사례에 온상이 되고 있는데 5월 물가 상승률이 815,000%, 1년 최고치였던 1,700,000%를 넘어선 이후 정말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조건 하에서 암호화폐는 안정적인 지불 형태 그리고 가치의 저장소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인플레이션율이 굉장히 상상도 못할 정도로 높은 나라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자, 중국 중앙은행이 국가 지원을 받는 암호화폐를 출범시켜서 향후 몇 달 안에 7개 정도의 기관에 발행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포브스를 통해서 나왔네요. 중국 산업은행과 공상은행 등 중국 최대 은행 2개를 포함할 텐데 알리바바와 텐센트 그리고 중국 은행들의 연합인 유니온페이가 암호화폐를 받을 것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자, 중국 정부에서 일했던 한 소식통은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기술은 지난해부터 이미 준비가 돼 있었다라면서 중국에서 가장 바쁜 날이 11월 11일인데 싱글스데이라고 알려진 쇼핑을 엄청나게 하는 그런 날인데 이때가 되면 바로 암호화폐가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7개의 기관들은 중국 법정화폐인 위안화에서 암호화폐로의 사용을 좀 분산시키는 임무를 맡게 되는데요. 이 소식통은 중앙은행이 결국 미국 등지의 소비자에게 이 디지털 통화가 제공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당장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라고 덧붙이기도 했네요. 자,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는 현재 계속해서 규제 쪽에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워싱턴에 전문 로비 업체를 고용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사실 처음 나온 소식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나왔던 소식이긴 한데요. 최근 핀테크 암호화폐 블록체인 금융 분야의 컨설팅 회사 FS 벡터와 또 추가로 제휴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주요 뉴스들 좀 살펴보셨고요. 9월 비트코인 선물 CME 거래소에서 1% 오른 1,270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물 가격은 1,133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는 여기에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일인데요. 한 주에 딱 중간에 와 있네요. 오늘도 힘내시고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